木材陷阱。可乐什么？근데 요새 그게 꿈이더니 나를 잘 지냈지만 그래? 맞아, 인간도 없는 거니까. 인간도 굳이 인간도 없는 거니까. 개고양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있어, 근데. 네, 봤었는데. 그냥 봤다가 이제 있지? 응. 그때는 진짜 가는 길이었어. 운동장 갔다가 이제 동생이랑 동사무소에서 훈련하는 중이었거든. 근데 훈련하는데 이제 가는데 이제 여학생이 분명하고 일단 무슨 한 정신 없는데 무슨인가 싶어서 그때만 뭐지 그 하수구처럼 생긴 그런 거 있잖아 훈련을 가는데 그 옛날에 그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아직 어른은 아니었어 그닥 큰 애는 아니고 좀 새끼 고양이는 좀 자그마한 고양이가 누워 있었는데 진짜 생사하다 못하는 것 같았어 진짜 왜냐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하고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생사가 오고 그런 느낌이었어. 얘는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더니 진짜 미안하다 내가 오늘. 진짜 그런 애들 엄청 이해가 안 가지고 인간이 진짜 나쁘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 자그마한 생명이 도움조차 요청하지도 못하고. 생사가 오는데 어떻게 밥먹었다고 근처에 동물병원이 없었어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동물병원이라고는 거기서 조금 떨어지 마트 안에 있었지 아니면 마트 쪽 말고 있긴 있는데 그 거리가 너무 되는 거야 거리가 어쨌든 다시 운동장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가야 되는데 아 진짜 말을 못하겠구나 너무 환장 보셨어? 왔어. 한숨 돌려보네. 그리고 그 고양이에게 아침 다시. 일단은 혼자 눈치하고 나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각나는데. 아, 저도 맛없지. 이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가 박혀있고 사진 같은 박혀있고 어디서 찾으셨냐? 사진을 다 빼고 이제 찍고 나서 삼촌한테 치료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상수치료 먼저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하면 되니까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금방 끝날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아플 수가 있으니까 아침은 잤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바꿔볼게요. 이제 잘 짓겠습니다.
어떤 게 아닌데 안 보여가지고 잘했네. 뭔데? 괜찮아요. 저는 끝나요.
我才3分钟，3分钟。